언니네 김숙 난다김 캐릭터 너무 세. 이후 10년 쉬어. 언니네 김숙이 센 캐릭터에 대해 언급했다. 안영민은 28일 방송된 SBS 러브FM 송은이, 김숙이 언니네 라디오의 목요일 코너 전국 진자랑의 게스트로 출연했다. 이날 안영민은 제1의 전성기가 개그 콘서트 시절 분장실의 강선생님이었다. 그 전에 유행어 고고도 있었다며 자잘한 것들까지 하면 12회쯤 되는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었다. 이어 김숙은 캐릭터가 너무 세면 후에 어떤 캐릭터를 해도 묻히는 것 같다. 제가 난다김을 하고 10년을 쉬었다면서 안영미 씨와 저는 이제 센 캐릭터를 못한다고 말했다. 이에 송은이는 저의 센 캐릭터는 지금이다. 저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.